보자기에 공이 텅텅! 보자기를 활용하여 재미있는 낙하산 놀이를 해봄으로써 신체 조절력 및 사물의 창의적인 활용법을 배우는 즐거운 신체 놀이입니다. 와, 예쁘다! 까꿍. 꽃이 아니네. 보자기지롱, 뽕뽕이랑 놀러 왔지롱. 뽕뽕아. 뽕뽕아. 데려왔다. 요게 바로 내 보자기 팔랑이. 자, 팔랑팔랑 신나게 흔들고 놀죠. 치마 입고 놀자. 이 까꿍하고 놀자. 그리고 또 뭐하고 놀까? 짜잔 형이 재미있는 놀이 알려줄까? 우와! 짜잔 형! 짜잔 형은 알고 있지? 정말 정말 재미있는 보자기 놀이! 우와!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놀아요! 네! 좋아! 그렇다면 뿡뿡아, 변신방귀 부탁해 뿡뿡! 네! 변해라변해 변신방귀! 뿌이뿌이! 신나는 보자기 놀이! 먼저 알록달록 보자기를 준비해주세요. 바로 저렇게! 보자기가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와! 엄마 계세요? 보자기 엄마도? 보자기 슈!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보자기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놀이! 보자기로 공받기 놀이! 자, 먼저 우리 엄마 아빠랑 보자기 양쪽 끝을 잡고 뽀뽀가 이쪽 자, 좋아! 삑삑아! 짜잔요! 이야! 이야! 받아. 재밌다. 그래. 내가 좀 잘 던지지? 여기 공 많은데 다 던져줄게. 좋아.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짜잔 형처럼 공을 착 받을 수 있죠? 네! 우리도요. 좋아요. 그럼 보자기로 공받기 놀이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정말 공 잘 받는다. 한 번 더, 한 번 더. 좋아, 간다. 간다. 짜잔요. 뿡뿡아. 알았어, 알았어. 이번에 잘할게. 자, 받아. 슝! 슝! 으쌰! 에이, 보자기가 너무 작아서 그래. 좀 더 큰 보자기가 있으면 더 재밌을 텐데. 그렇지, 친구들? 네! 오, 조금 더 커다란 보자기. 아! 난다, 난다, 생각난다. 보자기를 모아, 모아서 커다란 보자기 놀이! 우와! 이야! 진짜 크다! 자, 그럼 우리 보자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 다 같이 보자기를 들어주세요. 삐삐가, 내가 말한 거 준비됐지? 그럼요! 짜잔! 우와! 동글동글콩! 와! 콩! 그래, 모두 저기 있는 공을 이 거인 보자기 위로 올리기! 자, 누가 누가 빨리 할 수 있나? 모두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모두 공을 향해 출발! 자, 우리 친구들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와, 공 진짜 많다! 이야, 정말! 좋아요, 친구들! 이번엔 보자기를 잡고 공을 떨어뜨려주세요!
한 번만 더 해요. 네. 오,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할 수 있겠어요? 네. 오, 그래요? 좋아요. 다시 한 번 공을 보자기 위로 올려주세요. 머리로 보자기를 쳐서 공 떨어뜨리기. 모두 보자기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머리로. 그래서 준비했지. 짜잔! 모두 모두 잘했어요. 도장 꾹! 와! 자, 우리 친구들 누구 누구 도장을 찍어줄까요? 엉터리 삼형제가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땅땅땅땅땅. 리리리리리리. 얘들아, 시장 가자. 와! 어? 장난감을 그대로 놓고 가도 될까요? 안 돼요. 디디디디디디 나다. 아휴, 그렇게 막 던져버려도 될까요? 안 돼요. 이렇게 제자리에 꼬목자. 장난감 갖고 놀면 제자리 제자리. 동화책 읽고 나면 제자리 제자리. 언제나 어디서나 내 손으로 정리해. 장난감 갖고 놀면 제자리 제자리. 자, 장난감을 다 갖고 논 다음에 어디에? 제자리에! 자, 제자리에!